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오늘은 제 컴퓨터가 SSD 125GB 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하나 구입했습니다. 970F 플러스라고 SSD 500GB를 구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동입니다. SSD를 메인보드에 인식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SD를 인식시키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팅을 눌리고 델지를 델지를 누르면 바이오즈 화면이 뜹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잡히는데 이러면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바이오즈 화면입니다. 바이오즈 화면. 화면인데 SSD를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인식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걸 인식시키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아수스 Z97-A 바이오즈입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그래서 무엇을 설정해야 되느냐, 인식을 시키려면 고급모드로 들어가면 고급모드 F7 들어가서 또다시 고급 지금 바이오즈 화면이라서 마우스가 좀 불안정합니다. 여기서 각 메인보드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여기는 어디서 잡아주느냐, 내장장치 구성.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내장장치 구성에서 보면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고 있거든요. PCI 이걸 설정을 해줘야 M2 닥터 SSD 하드디스크가 잡힙니다. 클릭하셔서 이걸 해야 됩니다. M2 닥터 모드. X2 모드가 아니고 M2 닥터 2 모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찾으시고 M2 모드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밑에 화면이 NVMe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70F 플러스 500GB 인식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이 메인보드, 각 메인보드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나가기. 변경 후 저장, 재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요. 자, 윈도우가 지금 제대로 부팅이 됐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 이거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성 SSD 970 좌표가 있죠. 이거는 이제 SATA 모드고, 이거는 이제 MV, ME 모드입니다. 이게. 이제 두개다 잡힌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벤치마크 성능 측그 하는 거고, 이거는 정보가 나옵니다. 드라이버 정보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삼성 여기 가면 되겠죠. 매직션 이 다운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관한데, 만약에 바이오젯을 인식이 됐는데 컴퓨터에서 인식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경우를 겪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내 PC 관리, 여기 보면 디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이오젯에서는 분명히 잡혔는데, 여기서 안 잡혔을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까맣게 나타납니다. 그 SSD가. 그럴 때는 우클릭, 새 단순 볼륨으로 이걸 하고, 다음 계속하면 이제 그 SSD가 인식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인식을 시킨 상태입니다. 인식이 안 됐을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까맣게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SSD가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까맣게 나타나는데, 이제 마우스 우클릭, 세 단순 볼륨 해서 계속 다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식이 싹다된 상태죠. 이상, 삼성 SSD, M2.2 인식시키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하시다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상 후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